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잡배를 시작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라빠크 동입니다. 호이자. 아, 뭐하지? 고민이네. 외피를 가고요.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지금. 무법자 50을, 그러니까 무법자 플러스 50이 아니라 무법자 상징을 50 준 50 하고 싶은데, 그것도 일단 나가리가 된 것 같고,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무법자 미포도 개사기겠네요. 어우, 야, 그래도 어떻게 피갈리는 하는지. 원래는 이제 첫 증강체에서 무법자 상징 먹으면은 대깨로 하면 되는데, 극악은 안 됐으니까. 이걸 뒤집게를 안 먹어요, 형? 고맙다. 야, 이거 드디어 무법자 50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이번 판에. 자, 이러면은 팔고 좀 이자를 최대한 보면서 갈 거고, 이게 5레벨에 무법자 상징이 있으면 깔끔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덱이. 그래가지고 그걸 좀 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관성 뒤졌습니다. 일관성을 해. 아, 좋았다. 아, 미안하다. 근데 이거 미안해. 어? 어떻게 알았어? 오! 그러니까 네가 꼴등 막는 거임. 야, 은감아빠 나 저 미친놈이 날 도발해? 날 도발해? 아, 진짜 너무 괘씸한데요? 좀 리로 굴릴게요. 와, 야, 이걸 내가 뭐 했다고 도발이 걸리냐? 뭔데 하나도 안 뜨냐? 자, 일단은 무법자 상징 만들어서 50한테. 굳이 이거는 참고로 막 보건 극딜 안 넣어도 됩니다. 50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법자 녹여들면서 그냥 딜까지 충당해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핫픽스로 무법자 너프 당했어도 좋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육무법이나 사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길을 향해 좀 달려가주도록 하겠습니다. 경량급 미쳤죠? 아니 근데 미치겠는게 하나도 안뜨네요. 뭐가 이렇게 안뜨는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도 안뜨지? 일단 지는게 좋으니까 템은 안 넣긴 할게. 단어가 냄새시게 난다. 야, 내가 저 소리를 은감아 바나나한테 들어야 되냐? 아, 이거를 지금 찾네. 와, 이게 지금 타이밍에 맞는거냐? 아, 근데 진짜 뭐 니코 나와가지고 좋아했는데 남들 저렇게 뽑고 있는 동안 나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긴 하네. 약하게 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해. 이 정도면 적당해요. 9번까지 좋았다. 반등해보자 한번. 반등해야 돼요. 와, 미치겠네. 뭐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오히려 좋아. 50 혼자 둘러 쌓여져서 싸우면 오히려 좋은 거 아시죠? 방마저 달달하게 채우니까. 이거 지금 애초에 이 스쿼드가 세요. 50이 평소에 50이 아니라 무법자마다 50이라 딜이 말도 안 되게 세거든요. 약간의 우세보다 나은 거지. 우세보다 나은 효과. 지금 55% 강해졌잖아요. 근데 나 가끔 의심되는 게, 솔직히 이게 구라가 아닐까 싶어. 이런 볼순환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이엇에 이런 수치마저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게 맞을까? 하도 그동안에 문제가 많았다 보니까. 아, 여기서 써야겠네요. 지금부터 이겨야 돼요. 지금부터 반등하려면 돈을 무조건 아껴야 돼요. 그래서 자만추 탈론보다 지금 당장에 그냥 이자 보면서 후딱후딱 달려가야 될 거야. 어차피 지금부터는 연승이 가능하거든요. 세죠? 이게 굳이 복원을 안 넣어도 탱탱한데 딜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이거지. 여기서 차에 돈 나와라. 아, 지금 돈을 수급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안 나오네. 이게 뭐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부터 4라운드 절대 지면 안 돼.
진짜 이거 엄청 중요한데 뭐 당연히 된다는 보장은 없긴 한데 무조건 다 이겨야 되거든요. 자, 허리 돌리고 55% 강해진. 원래 60%였지만 너프 당해서 그건 아쉽.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오케이, 핏바라기 쉴드 올리고 좀. 나이스. 좀. 따끔하거든요. 대천 대성 이거거든요. 3, 2, 1, 제발. 그래, 그나마 잭스 회피 확률. 그래, 그나마 나. 응가맛 바나나 하니까 생각나는 게 바나나맛 응가랑 응가맛 바나나랑 뭘 선택할까 사람들이. 똥마카리랑 똑같은데 진짜 딜없네요. 모르겠어. 선택이 너무 어렵다. 잘 이기고 있습니다. 미포즌 강세. 아, 돈 떨어지는 거네. 개부럽네. 아, 이런 하드 탱커 나오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복원을 준 게 아니라서 덤조 용발을 뚫을 수 있긴 해요. 자, 비에고 바로 잡아주고. 비에고 바로 안 잡아주고. 천천히 잡아주고. 이겼다 이거. 아, 겨우 이겼다. 와, 힘들다. 아, 둘 다 먹었어 미친놈들이. 와, 이걸 어떻게 둘 다 먹을 수 있지? 아니, 뒤집게 장갑 어떻게 둘 다 빨릴 수 있는 거야? 와, 8개 중에 딱 내가 2개가 필요한데 그거를 먹어? 좋아요. 오히려 좋아로 가자. 나 그래도 클론 좋아요. 아니, 이번 판에 또 비에고가 많네. 야, 이러면 나 비에고 또 어떻게 뽑냐? 아, 왜 K로 상이 많아 이번 판에? 에로에로 하네요. 뭐 에로에로 빔인가? 뭐지? 야, 그래도 피들이 보조딜 넣어줘가지고 오공이 좀 쏠쏠하게 딜 좀 한다? 야, 심장 이번 이 사람 무섭죠. 심장 많이 먹었네. 부럽다 야. 나도 좀 굴릴걸. 자, 누구냐? 아, 응가맛 바나나 이 새끼 잘 걸렸다. 아, 진짜 이 깨말모 새끼가 감히 무시해? 이거 이기고 감히 유튜버를 무시 한번 말해야겠다. 야, 탈론 삼성이었으면 그냥 죽였는데 삽니다. 자, 사미라 죽었죠? 웃어야지 그냥. 일단 조합에 지고 있는 너 정신이 들어? 아니, 하하, 진짜 게임 할 줄 모르네. 나이스! 지렸다 이 새끼. 아, 마음에 안 드네. 좋습니다. 지금 상황 너무 좋죠. 머피들 구석에 막 숨길 필요는 없어요. 아이템은 좀 천천히 넣기로 하고 다음 턴에 어차피 레오나 예약해놨잖아요. 그 예약 시스템 걸어놨거든요.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긴장 무버보공 괜찮지 않아? 느낌 있지? 딜 좀 나오지? 생각보다 괜찮죠? 이게 너프됐어도 진짜 한 대 한 대 맞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중 제대로. 나이스. 안전하구만. 방급 비에고를 하고요. 구원은 솔직히 말해서 아, 그냥 비에고 줄까? 딜템도 없다. 얘네들 금방 죽어가지고 어차피 다음 턴에 피들 딜템 먹어야 돼. 근데 야, 이거 생각보다 빡센데? 야, 상대방 밸류가 많이 올라갔네. 또 4에이스야? 미치겠다. 어, 응가맛 바나나 이 자식 잘 걸렸다. 어, 야, 근데 좀 빡세긴 하다. 야, 빡세 보이긴 하는데. 야야야야야야. 야, 근데 일성 탈론이 이걸 잡아요? 일성 탈론이 이걸 잡아줘? 야, 이거 앞필만 자르면 되는데. 앞필만 자르면 되는데. 까깍 까깍을 거기다 던지면 어떡해. 아, 저 앞필만 잡으면 되는데. 앞필만 잡으면 그냥 이긴건데. 이겼다. 오호, 뭐라고요? 귀엽네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다 뺏겨버리네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니, 뭐 아까 착하게 살았어야 돼. 에,
에고 비에고 줄게요. 육자방은 조금 애매하긴 하네. 육자방에다가 비에고 증강체 먹어서 어거지로 했네요. 이 사람 약간 골드 복사 느낌으로 하고 있네. 50% 확률로 1골드 체력 증가도 하고 그거 체력 증가에다가 골드까지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야 근데 확실히 너프된 게 육무법도 체감이 많이 되긴 한다? 원래 같으면 그냥 바로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이 정도도 나름 쉽게 이긴 거지 않나? 오케이 이겨주시고요. 아 여기를 이기려면은 레오나를 집어넣어서 녹여야 되는데 레오나가 없다요. 이 세트 뚫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내가 먼저 녹아. 여기는 근데 일관성에다가 지하세계 탄 사람이라 이게 좀 빡세거든. 아니면 스태틱이나 이온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녹였을 것 같은데. 역시 아직도 나한테 약간의 억하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채팅 치는 거 보면. 아이 빡세기구만. 빡세요. 야 뚫을만한 근간이 생겼다. 이온 피드 가자. 애매하네. 아 오른쪽 왼쪽 나쁘진 않아. 그나마 나쁘진 않아. 아 레오나한테 오더 맞는다. 레오나한테 오더 맞는다. 레오나한테 오더 맞는다. 레오나한테 오더 맞는다. 빨리 녹여줘. 그렇지 레오나 빨리 녹였다. 나를 에어본 한번 당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돈도 벌어오고. 그렇지 휴 좋았죠? 이거 맞아? 오메카? 오메카 맞아 이거? 아 죽어 빨리 나 빼고 나 죽으라고 지금. 한 번에 3등까지 올라갑니다. 자 일단 딜 계속 50 집어넣고요. 레오나 있긴 한데 금방 녹일 수 있어요. 이번에 이온까지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로 녹였죠 이온이라. 이거 피들 한 칸 앞 배치해야겠다. 오케이 이거지. 이게 바로 무법 50이지 이런 데가 또 처음 경험해봤잖아. 바나나도 빨리 죽어라. 어? 나 이번 판에 바나나보다만 높게 가면 돼. 그거면 되거든요. 오 클론이다. 이러면은 최소 2등 각은 나오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그렇게 세게 앉을텐데. 자 오고 빨리 돌려서 나머지들 잘 봐야 돼요. 아 근데 레오나 너무 딸핀데. 나이스 나이스. 나 원래 이 구도를 생각한 거거든. 원래 리롤 덱이 뭡니까? 리롤 덱은 2등이 딱이거든요. 마이너스 11. 아니 딱 난 이 구도를 원했어. 나 근데 왜 나 오늘 2등만 하냐?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무법자 상징 때문에 개꿀되긴 무법자 오공대 한번 알아봤습니다. 짠 따봉.